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퍼스널 브랜딩부터 수익화까지 많은 것들을 전파하는 남자 리치 파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만 북스타그래머이자 인플루언서를 육성하고 퍼스널 브랜딩과 수익화까지 안내하고 있는 리치 파카입니다. 북스타그래머, 최근에 많이 듣게 된 단어인 것 같은데 원래 책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이렇게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직업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스타그래머, SNS 활동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었었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업군인에서 북스타그래머라니, 이렇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시작은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 환경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월급을 착실히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이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난 탈출을 넘어서 경제적 자유로 한번 나아가 보자 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당시에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투자 혹은 나만의 일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 끝에 전역까지 선택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내 일을 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SNS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콘텐츠를 만들면서 점점 브랜딩이 되니까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오기도 했고 대형 유튜브 채널, 제가 보기만 했던 그런 채널에서 먼저 유튜브 출연 제안이 오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강의, 강연, 광고 제안 등 전에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고 그 기회들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업을 전환하고 나서 리치파카님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팔로워가 약 11만 명 정도 되고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리치파카님의 계정을 봤는데 팔로워 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무자극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자극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극적이고 강한 어그로성 콘텐츠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부자 되려면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콘텐츠의 정답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이 10명이면 10개의 길이 있는 거죠.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매력적이거나 유의미한 콘텐츠, 나아가서 충분히 바이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을 기반으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콘텐츠보다는 나만 전할 수 있는 콘텐츠, 무자극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해석과 경험까지 더하니까 팔로워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무자극의 콘텐츠로 이렇게 수익화까지 이뤄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익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 봤는데 10월 초 기준으로 1억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월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유형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광고 수익이나 무형 상품, 지식 상품과 같은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익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일하는 것, 이게 더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전과 다르게 정말 주체적으로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리치파카님은 되게 의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의의도 의의지만 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 행복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즐거웠던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은데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예요.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할 때 되게 떨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설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꿈이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영감을 받는 거, 이러한 것들을 꿈꿔왔어요. 인스타그램을 하고 나서 이러한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고 그 기회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계속 무대에 서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지금 이거를 리치파카님 혼자 알고만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비법으로 누군가 영향력을 얻고 돈을 벌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에겐 더 시너지가 되고 더 큰 힘이 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좋아하는 일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만들면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저와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강의들과 비교를 하자면 크게 차별점은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초보자분들도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린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직업군인 시절에 인스타그램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수강생들이 최소 이런 건 알겠지? 하는 생각으로 난이도가 낮거나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팔로워와 팔로잉도 모를 정도로 정말 개념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0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스토리가 담긴 브랜딩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브랜딩을 고려하지 않고 초반 후킹, 영상 효과 이런 것들만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지만 채널의 충성도를 높인다거나 브랜딩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 강의에서는 나만의 스토리와 매력을 반영해서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 잘 되어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고 광고 제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세 번째 차별점은 8가지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린다는 건데요.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강의들은 조회수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수익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 수익화는 직접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광고부터 공동구매, 커뮤니티 운영, 지식상품 제작 등 다양하게 말이죠. 특히나 광고 챕터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주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특징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2024년 초부터 광고 대행도 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두 번 다시 연락 안 하는 크리에이터의 유형과 반응이 좋지 않아도 또 연락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의 특징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광고 수익이 조회수 수익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서 채널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그럼 좀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수강생분들의 사례나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리치파카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였는데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군인이셨거든요. 저녁을 앞두고도 매일 새벽 기상을 실천하면서 성실하게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후에 저는 SNS 성장을 위해서 리치파카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본인이 초보 시절에 겪었던 문제들을 솔직하게 풀어주면서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덕분에 저도 크게 공감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만 막연히 올리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어떤 타깃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꾸준하게 계정을 운영한 결과 팔로워 수가 한 달 만에 무려 1만 명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인스타그램 광고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리치파카님은 단순한 강사가 아닌 제 SNS 인생의 길을 열어준 멘토이자 든든한 동료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계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매일 걱정과 불안이 앞섰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 그럼 저도 리치파카님 강의 듣고 돈도 좀 벌어보고 부수입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리치파카님의 강의를 들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수강생분들의 장점과 매력을 콘텐츠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익화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게 되실 거고요. 가장 크게 얻어가는 거라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막 무조건 월 천만 원 벌게 하겠다, 나만 따라와라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같이 수익화로 그리고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서 수강생분들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운영에 집중을 할 거고요. 네. 강의뿐만 아니라 수강생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 기반 브랜딩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 이뤄가시면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